이어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는 어떤 정책들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모은 2022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발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기획 담당관 하미경 주무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2 달라지는 서울 생활, 이거 참 궁금한데 어떤 내용 담기는 건가요? 2022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시 사업이나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시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총 60가지를 담았고요. 예. 서울시 정책 비전인 2030 서울 비전의 4개 분야인 상생도시, 안심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미래 감성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게 느껴지는데 60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다 들어볼 순 없고 들어보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주목할 만한 정책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먼저 소득이랑 계산 기준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500가구로 선정을 해서 네. 3년 동안 매월 안심소득을 지급을 합니다. 안심소득 시범가구로 선정이 되시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68만 5천 원, 연 822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예. 또 저희가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사랑해 주셨던 서울사랑 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서울사랑 상품권, 그리고 11번가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않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서울시가 올해 초중고 입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중고등학생들은 1인당 3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니까 놓치지 않고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입학준비금은 3월에 제로페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초중고 입학준비금은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다른 기준 없이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서울시 재학 중인 초중고 입학생들 모두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최초로 지급하는 거라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깨알 홍보를 해주십니다. 정말 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시민들한테 중요한 것이 또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요. 네, 저희가 8월까지 서울 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서울시가 키즈카페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서울 공공 안심 키즈카페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0세에서 9세 영유아나 초등학생 저학년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고요. 요금은 이제 2시간당 3천 원 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1인 가구를 위해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몸이 편찮으실 때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드리고 있어요. 참 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공공 키즈카페가 선보인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도 서울시가 최초인가요? 네, 저희 서울시가 최초로 키즈카페를 공공으로 설립을 하고 있고 올해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왜 이거는 자랑 안 해주셨어요? 너무 많은 정책들이 최초가 많아서 서울시 자랑스러워 보일까 봐. 예, 겸손하셨군요. 네. 자, 기대되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 동안 5일 동안 저희가 서울 페스타라는 관광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잠실 종합운동 경기장이랑 서울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한류스타 공연도 있고 전기자동차 경주도 있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예. 또 저희 광화문 광장이 새로운 광화문 광장으로 새 단장에서 시민들에게 새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네, 올해 상반기에 서울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시민 광장으로 개장될 예정입니다. 야, 그러면은 8월에는 코로나 끝난다라고 보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죠? 코로나 끝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냥 누릴 수는 없어서 위드 코로나로 행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참 기대가 많이 돼요. 나머지 것들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2022 달라지는 서울 생활 어디서 더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1월 15일에 전자책으로 발간될 예정인데요. PC나 스마트폰으로 저희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전자책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인쇄책자는 저희가 구청 민원실 아니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치할 테니까요. 그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 시민의 한 명으로서 올 한 해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또 유익한 정책들 다양하게 마련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